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보이그룹 엑소 멤버 카이의 육군 훈련소 입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카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육군 훈련소로 입소하였습니다. 별도의 공개적인 행사는 없었지만 엑소 멤버들이 그를 배응하였습니다. 멤버 찬열은 자신의 SNS에 카이의 입대 현장 사진을 게재하며 애정이 가득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카이는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카이는 지난 9일 진행된 무료 팬미팅을 통해 팬들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달랬으며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다며 팬들을 달랬습니다. 이상으로 엑소 멤버 카이의 입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